6장이 여섯 번째입니다. 제가 준비한 여섯 가지가 이 사자성어입니다.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이번 그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상당히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그 어떤 후보들도 다 어려운 힘든 과정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그 공천이라는 것을 못 받았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항상 그 어릴 적 제가 하는 그런 시장길을 올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시장 상인들과 그 어린 조그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그 친구가 지역민들과 같이 위대한 것을 보고 아버님께서 스무 살 때 소나무에 등을 치시면서 40에 국회의원 하라. 그때까지 들은 경제적인 모든 비용은 이 아버지가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 스무 살 때 들었던 그 아버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포기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그런 지역민들과 그 밀착해서 다녔던 그런 마음들도 행동하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그 바닥 인심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 저를 일자리에 서 있게 했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그 지역에 인사를 많이 다녀보면 많이들 우세요. 그러니까 그 힘들게 되는 것에 대한 제가 그 울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을 지역민들에게 대신 물어주시는데 그 저는 그 금정구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또 부산시도 책임져야 되고 또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책임지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의 논리라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을 국회에 가서 느꼈습니다. 좋은 정책이나 좋은 대안을 내어놓으면 이 정책과 이 대안들이 그리고 우리 뭐 효무나 공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또 제가 이렇게 내어놓으면 그것을 다들 공감해서 이렇게 이 안이 공감돼서 좋으니까 우리가 뭐 법이나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쓰자.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또 얼마 전에 그런 뭐 부동산 법도 다 이렇게 지금 보셨겠지만 저희들은 그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국민들이 이런 뜻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다시 고려해 주십시오 하고 정부에 올리면 결국 국회에서는 표결체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제가 있는 당이 103명밖에 안 되고요. 제가 포함되지 않은 당이 176명입니다. 그래서 그 과반만 넣으면 다 통과되기 때문에 그 저희들은 그 지금 현재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나라를
좀 바로 좀 바로 좀 세워달라고 하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분들의 뜻을 반영해달라고 국회에 갔는데 반영해 드려야 되고 또 그 뜻을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또 생각들이 다른 분들의 그 생각이 반반의 생각이긴 하지만 결국 저의 생각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반 그 176명이 있는 그분들의 당에서 생각하는 게 반반인데 그 표결제라면 176대 103이 되기 때문에 그 통과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저희들은 그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지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런 국회의원이 절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신석상 교장 선생님께서 또 본부장님 대표자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뭐 제가 잘 해가고 있지 않지만 효를 해가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목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올리게 되었지만 그 올해 아버님이 미수십니다. 미수 88세. 그래서 어머님은 85 되시고 그 20년 만에 이루라고 하는 제가 40년 만에 이루어서 그 당선증을 갖다 올려드렸는데 그 저희 아버님은 그 잘했다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칭찬을 잘 안 하시는데 그 저를 더 강인하게 키우시려고 그러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날 칭찬을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고 그 눈물도 보이셨는데 그 저는 5살, 6살 때 외갓집에 떨어져서 한 수년을 그렇게 혼자 외톨이로 지내보았기 때문에 그런 그 생활들이 어떻게 해서 아무 곳에나 외갓집이 아무 곳은 아니긴 하지만 어떤 곳에 가더라도 적응할 수 있고 또 같이 화합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 어린 적부터 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원망도 많이 했는데 그것들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기회가 된 것 같고 그 아버님의 강인함과 어머님은 상당히 부드러우세요. 근데 두 분이 그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같이 한꺼번에 배울 수 있는 그 결국 부모님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 어머님이 지금 아프세요. 아프셔가지고 그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잘 못하고 있었어. 이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찾아뵙기도 힘들고 그러나 저희 어머님과 매일 카톡을 합니다. 다 카톡하시죠. 나도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서 활동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사진 올려드리면 답장이 바로바로 오세요. 근데 철자로 많이 틀리시지만 이렇게 주시면 그래도 옆에서 봅니다. 보면은 아이고 백희형은 누구요? 이러면 어머님입니다.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들 바르게 나라 일을 잘 보라는 말씀을 매일같이 카톡으로 주세요. 근데 그 일은 제가 답변을 꼭 합니다. 뭐 이렇게 국회 본회의장이건 상임위원실이건 어머님께서 오신 카톡 시간 때는 바로바로 답장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머님께서 주신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열심히 나라에 보겠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하고 맨 마지막에 제가 못난 아들 종원 올림이라고 이렇게 써서 올리 요즘에는 조금 제가 간이 커가지고 못난 아들을 빼고 그냥 국회의원 아들 백종원 올림 이렇게 써요. 그 저는 떨어져 서 있어도 막 또 근데 지금 떨어져 있었으면서도 지금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니까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저도 제가 그
결혼은 하고 그 집사람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런 이런 부모님이 더 듣고 그 바람에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또 교를 잘 이해해야 되니까 결혼하고 일주일에 세 번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부곡동에 살았고 본가는 장전동에 멀진 않지만 그, 무조건 나를 잘 되면 일주일에 세 번을 올라가서 집사람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본가에 있고 저는 퇴근해서 본가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고 같이 먹고 집사람 태워서 오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방 또 애가 생겨가지고 제가 애가 셋입니다. 셋인데 처음에 놓고는 한번 횟수를 줄여서 어머니 일주일에 두 번만 오겠습니다 하고 그걸 지금 30년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 처제를 놓고는 두 번 갔습니다. 뭐 수요일, 뭐 금요일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다 보니 애가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또 일주일에 한 번만 갔습니다. 그래도 애가 또 셋이 또 태어나니까 이제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저는 저와 제 아내와는 결혼 지금 30년 됐는데 지금 대화들이 말씀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거짓말을 제가 감히 할 수 없다니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계신 어머님께서 박수를 꼭꼭 쳐주시네요. 한 번도 집사람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왜 싸운 적이 없냐면 그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제가 어릴 적 아버님을 보면 뵈면 이렇게 화가 나시면 좀 그런 화를 표출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는데 어머님께서는 또 워낙 그 부드러우신 분이니까 아버님의 그런 엄마 스킨 목소리나 그런 말투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러면서 속이 상해서 그런 대화가 끝나고 나면 어머니 혼자 이렇게 우시는 모습을 많이 보아가지고 제가 조그만할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갈 적부터 저는 왜 그때 그런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가 나중에 그래서 가정을 꾸리면 나와 같이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걸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켰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 셋이 그걸 보고 우리 아이들 셋 제가 큰애가 딸이거든요. 딸은 지금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박사과정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은 수석 졸업했고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아들은 이제 24살 대학 3학년입니다. 산업경영과를 다니는 그리고 막둥이가 대학 2학년이거든요. 근데 그 딸인데 저거 200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세 사람이 세 명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생각했더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너희들은 싸우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엄마 아빠가 안 싸우는데 우리가 왜 싸웁니까? 라고 근데 그게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한 번도 말썽을 부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막내가 태어날 중부터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그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막상 서서 이 뭐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오히려 제가 부모님께는 효를 많이 해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누구와 싸운다는 것은 일절 없거든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와 30년 동안 왜 안 싸우게 된 동기는 만약에 혹시 살다 보면 그 제가 안 좋은 말을 혹시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다시 거기 회신이 저한테 오면은 제가 다 그만두거든요. 근데 말을 하고 대화는 잘하고 살면서도 그 집사람이 만약에 어떤 얘기를 근데
이렇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조금 불편한 말을 꺼내면 아내가 그 답을 받아서 얘기할 때 저는 딱 그만둡니다. 그리고 또 먼저 아내가 저에게 먼저 조금 그 저의 잘못된 부분들을 먼저 얘기하면 절대 그 답을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부간에도 꼭 똑같은 셈법이 있는데 그 셈법 중에도 제 말을 갖다가 아내의 말이 오면 그만두지만 아내의 말이 먼저 오면 제가 그만두는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게 잘 숙달이 안 돼가지고 그 표현을 집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하면 집사람이 말이 다가오면 딱 그만두고 집사람이 먼저 안 좋은 말을 저에게 뭐 하면은 제가 그만두는데 돌아서서는 아 이게 맞는가고 이야기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난 생각할 때는 그것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부 간의 어떤 싸움만 있을 걸 없앤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싸움이라는 것은 누가 그게 아이 셋이 각자가 싸운 게 없고 너무너무 잘 지냅니다. 그 자매 간에 그 다음에 어머니 간에 잘 지내는데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갔어도 똑같이 행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버님께서 막 그런 사업하시면서 소상에서 어머님께 막 그런 마음이나 말들을 하고 행동이 보이셨을 때의 제 판단은 나는 안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왜 가지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나중에 내가 행할 거야 생각했는데 그것을 본 아이들이 안 하더라는 얘기죠. 저는 그래도 그 아버님을 어릴 적에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사업하시는 분의 그런 속상함을 난 무조건 나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안 그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걸 보고 제가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도 한 적이 없고 하지만 저도 아버님께서도 내가 이 본 행동을 너는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부부간에 이런 그 대화는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누지만 안 좋은 일이 왔을 때는 다 그만두고 하는 것들을 보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각자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학교 생활이나 이런 할 때 아무것도 싸운 적이 없고 다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고 해서 그것들을 막 잘해왔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 다 이제 뭐 자녀분 그리고 손주분들 다 이래 계시지만 그분 분이라고 했지만 그 자식과 손자 손녀를 위해서 건강하셔야 되겠다.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 생각이 아니고 그 아이들 이 효도를 우리 선배님들께 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아프시면 효도를 못하게 만들고 그 옛날 말이 뭐 그런 말이 있으시더라고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 말씀이 그게 전혀 진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박사님 어머님이 아프세요. 아프신데 또 불구하고 어머님과 매일 카톡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그 아픈 어머님이 지금 파킨슨이 오셔가지고 한번 그 목욕탕에 넘어졌어요. 그 머리를 부닥치셔가지고 그 파킨슨이 이제 오셔가지고 근데 잘 이래 걷기 전에 여기서 도파민 생성이 안 돼서 이렇게 지령을 만들어주니까 한참 더듬거리시다가 이렇게 걸으시면 또 걸으시고 그러시는데 근데도 항상 요즘에는 매일 아들의 카톡을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 할머니의 마음을 손자 손녀는 저만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와 카톡을 잘 나누지 않아서 제가 이 아이들 소식을 받아서 같이 제 소식과 같이 묶어서 매일 편집해서 그러면 답장이 바로 오세요. 그 재미로 너무 요즘 살맛이 난다고 답장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제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좀, 제가 만약에 이 여기 계신 선배님들의 아드님이나 따님, 손자, 손자가 이 자리에 만약에 앉아 있다면 제가 꼭 카톡을 하고 문자하라고 하는 얘기. 근데 요즘 카톡이 제일 재밌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대화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게 사실 카톡인데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왔고. 그리고 사진 같은 걸 제가 이 동영상이나 이런 거 만들고 이런 사진을 다 보내드리면, 그래서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아버님 그 제가 보내드리고 보셨습니까? 아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버님 카톡은 못하세요. 그 어머님은 그걸 배우셔가지고 이 키판하고 자판을 잘 만드시는 거예요. 아버님 못 마셔요. 그 어머님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또 다행스러운 게, 어머님은 저의 소식이 편집, 손자 손녀와 저의 소식을 편집해서 보내드리면 어머님께서 영감하고 흘러가지고 아버님, 어머님이 어머니한테 잘 그러시니까 옆에 같이 하세요. 같이 보세요. 그러면서 예, 아버님은 어머니가 대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이거 참 잘했네, 참 아들 작아져, 당신이 아들한테 전화 통해서 격려해 주세요, 이럽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전화 오시죠. 옛날에는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 오시면 주로 우리 교사도 뭐라 합니다. 뭐 잘못했고 하는 말 말씀하고. 얼마 전에 전화 오셔가지고 야, 그 영상 보니까 참, 근데 야, 그 복지부 장관, 방능부 장관을 보고 막 네가 눈을 부라리면서 장관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런 말 하면 장관이나 보는 국민들이 너를 좀 원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호통 친 것을, 호통 잘 쳤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상대가 좀 니를 보고 좀 뭐라 안 달라들더라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죠. 경상도 표현으로.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해주고 해서 너무너무 아버님께 감사한 마음도 들고, 하여튼 매일 편집해서 어머님께 보내드린 일을 하고 오늘 이 효과를 하고 와서 제가 선배님께 말씀드린 이장님들도 오늘 우리 따로 비서가 다 찍어놔서 고 해서 다 편집해서 어머님께 또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를 정말 그 백인 직원분들도 잘 알고 앞으로 행하고 열심히 우리 신서산 대표사 본부장 교장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 이 23기 오늘 상황 예, 입교식 거의 24기 5회째. 그러면 앞으로 이제 24기 5회 막 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100기 200기까지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오늘 이제 신서산 교장 선생님과 그래도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서민이들께 또 저의 뭐 성장 배경이나 또 정치 활동 그리고 뭐 제가 갈래가 준비했던 그런 뭐 회의 가는 사자 선거 관련해서 이런 것들 다 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도 이제 특별히 각별히 서민님들과 같이 함께 호흡하고 함께 우리 불편하신 그런 점들, 정말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매달 일일이 교회 날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워낙 그걸 많이 알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잘 이어지고 효가 잘 이어지고 그런 백인지 근본으로서 또 모든 부산 시민의 머릿속에 또 그리고 부산 시민의 머릿속에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들의 국민들의 머릿속에 우리 효문화 본부가 잘 각인되고 같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효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좋은 나라,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SUC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저도 열심히 살고 앞으로도 저희 부모님께 특히 또 주변의 모든 어르신들께 공개하는 마음 가지고 살고 효를 잘 지키는 효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백종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들으십시오. 지금 바깥에도 폭염
시원히 해가지고 밖에 이렇게 나가지 말라고 지금 계속 문자 걸는다고요. 시원하니 좋죠? 네. 이 시원한 이 좋은 장소에서 약 한 시간 동안 우리 백종원 국회의원님께서 정말 값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들으면서 가슴이 정말 찡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는 효를 하기 어렵다. 효자가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부모님이 참 살아계실 때 효를 못했고 돌아가신 분부터 지금까지 효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금 백종원 기원님은 어머님은 또 파킨슨으로 또 아버님은 88세의 모습인데 정말 아버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효의 시작은 신체 발부 수지부고 불가한 배상이고 교회 마지막 끝은 입신양명 우구세례인데 우리 백종원 국회의원님께서는 입신양명을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널리 널리 우리 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교회 끝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머님에게 같이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문자를 보내면서 교를 갖다가 그게 다 교 아닙니까? 옆에 가만히 있는다고 이거 가지고 그 큰 일을 하면서 어머님이 꾸준하게 문자 보내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반포지옥, 풍수지탕, 백리품이 등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부서서까지 정말로 많은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오늘 탐험했습니다. 저는 진짜 감명받은 것은 자제분들이 부부가 싸우지 않으니까 그걸 그대로 못 받고 효를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효는 내 자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위로 부모님, 내 밑으로 자식인데 밑에 자식이 거울처럼 부모를 보고 그대로 자란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에게 교회 깊이 있는 뜻을 새기게 해주신 백종원 국회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심장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백종원 국회의원님은 저하고 같은 저 금등군데 아주 자주로 뵙고 그리고 금등군을 가장 사랑하시고 그리고 금등군에서 시원 그 다음에 또 부산시 부의장, 부산시의회 의장을 거쳐서 이번에 국회의원에 다시 등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백종원 국회의원께 뜨거운 감사를 전해드리고 네, 다음에는 부모님 고만 말기 이런 것이 미션 네, 신상 대표님께서 직접 주제를 하시겠습니다.